맞걸. 제나, 너나 이 집구석엔 운동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? 나 할 건데? 오늘 저녁부터? 지금 이렇게 라면을 처 먹으면서 저녁부터 뭘 한다고? 다이어트 원래 시작이 반이야. 야, 시작이나 좀 하고 말해라. 내가 살 빼면 어쩔 건데? 너 일주일 전에도 그 소리 똑같이 했다고. 그때랑 지금이랑 느낌이 달라. 진심 성공할 것 같아. 몇 킬로 뺄 건데? 2킬로? 저 라면만 안 먹어도 빠지겠다. 그럼 4킬로? 10킬로. 말이 되는 소리래. 5킬로. 묵고 따따블 15킬로. 그럼 죽어. 살 빼면 뭐 할 건데? 나 바푸도 찍고 세인트 존스 호텔 가가지고 비키니도 입을 거야. 야, 수영장에 돼지가 떠다닌다고 뉴스에 나오겠다. 다이어트 진짜 할 거라고. 네, 다 마가리아타. 저녁부터 한다고. 이것만 좀 먹자고. 너 그거 계속 먹으면 오늘부터 나랑 헬스장 1일이다. 진짜 먹는 게 지랄이야. 오늘 되는 게 없네. 왜? 나 이따 애들이랑 고깃집 가기로 했는데 오늘 휴무래. 야, 닭가슴살 먹어. 그것도 고기야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오늘 요 앞에 정육점 돼지 잡는 날인데 집에서 그냥 먹어야 돼. 나도 우리 집 돼지 잡아야 징! 저이씨. 너 근데 왜 고기 먹어? 다이어트 한다며? 황제 다이어트 할 거야. 저 딴 거지 몰라? 나 오늘부터 고기만 먹는다. 그냥 때려쳐 이 기집애야. 와, 무시하네. 이거 다이어터 사이에서 되게 유명한 식이요법이거든? 됐고, 빨리 찍어. 뭐하냐? 다이어트 자극제. 존나 싫어. 빨리 찍어. 오늘 안 나가? 아, 왜 이렇게 꼴보기 싫지? 응, 운동 갈 거야. 아침에 갔잖아. 또 가? 그건 아침 운동이고 또 가야지. 무슨 하루에 운동을 두 번씩이나 가. 나 벌크업 좀 제대로 해보려고. 아니, 네가 김종국이야? 여보세요? 내일? 안 돼. 나 다이어트 시작했어. 아, 진짜 안 돼. 세인트존스 가서 비키니 입어야 된단 말이야. 진짜 뒤졌다. 수영장 코피로 빨갛게 한번 물들여보겠어. 잠깐만 끊어봐. 아 진짜 개웃겨. 코피? 네가 때려서 터지는 거 아니고? 웃어? 너 진심으로 다이어트 성공할 것 같아? 어, 삘이 딱 오는데? 나 다이어트 한다고 인스타에 글도 올렸어. 너 지난주에도 방울토마토로 원푸드 했잖아. 그거는 어우 토나와. 그 토마토. 한 달 전에 고구마로 하고. 그건 진심 방구 냄새가 개오죠. 지금도 나 맡아볼래? 네 의지가 그 정도니까 다이어트에 매번 실패하는 거야. 그냥 나랑 방법이 안 맞았을 뿐이야. 안 되겠다. 야, 딱밤 내기라도 하자. 너 다이어트 실패하면 아주 이마를 뚫어버릴 테니까. 쿨! 언니라고 안 봐준다. 아씨, 어떻게 때려주지? 어, 나 운동 간다. 오늘도 감사히 먹겠습니다. 아, 너무 행복해. 아, 이거지. 역시 입맛이지. 이마 돼. 피가 내려. 아씨 한 번만 봐. 아, 진짜 한 번만. 아, 한 번만 봐. 달라. 야, 와, 두대 때린다. 두대 때린다. 아, 진짜 한 번만 봐. 하나 보면 나 하나, 둘, 셋. 아, 제발 한 번만.